딱. 지금 저희가 갑목부터 무토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기토부터 할 차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금 색깔 조금 바꾸고 신축년의 신축월이 여기까지는 펼쳐지고 여기 2월 4일부터 해서는 완전 이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신축년의 신축월이 끝났고 이민년의 이민월이 시작이 되어서 기토가 처음에는 여기까지 목요일까지는 기토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었고 여기 이제 2월 4일부터 입춘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6일까지는 기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걸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토분들은 다행히도 연휴 기간이 끼어 있으니까 크게 뭐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외부에서 나를 향한 어떤 험담이 들어온다거나 뭐 또는 뒷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공격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좀 단단해지셔야 돼요.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상황,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몸이 차가워져서 기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목요일까지가. 그래서 드시는 음식 되도록 부드러운 거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휴식을 좀 자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내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의 일에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기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날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월 31일 월요일이고 갑신일입니다. 우선 이 갑신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기토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어떤 외부에 홍보를 하게 되거나 이제 설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 뭐 본인을 알리기에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연예 사업에 종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방송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제 운세 방송을 만약 들어보신다면 1월 31일은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명함을 뿌린다거나 자신이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아주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주변에서 이 기토분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또는 이제 질투를 하는 기운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어떤 주의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까지는 외부에서 나를 향한 어떤 공격이나 어떤 약점이 이제 지적이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죠. 약해질 수 있다는 거. 맞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이제 2월 1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 을요일이에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기토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업무라던가 실적에서 생기가 넘치게 되는 날인데 원했던 업무가 나에게 넘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통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음 주간부터는 이렇게 될 건데 뭐 미리 알아두세요.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좋은 업무가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령이라든가 통보가 들어올 수가 있고 드디어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소식이 2월 1일에 화요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일은 병술일이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이 됩니다. 아무튼 인성과 또 주변의 기운들이 여기서 이제 입고가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물건을 내가 구매를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옛날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해왔던 어떤 일들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날이 바로 저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열리는 거죠, 드디어. 그리고 목요일은 2월 3일이고 정해일도 보겠습니다. 자, 신축의 마지막 날이 되는 상황인데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은 이날 이제 이 목요일에는 오고 가고 하는 약속들이 그다지 끝까지 가는 부분이 없는, 즉 실속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약속을 했는데 저녁에 가기 전에 취소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기대하고 있던,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윗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머리 아픈 일들은 미리미리 좀 피하는 분위기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서로서로 좀 거리를 두게 되고 윗사람들이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막 대충대충 하고 넘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목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입춘 2월 4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무자일이 들어와서 기토 입장에서는 겁재가 우선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우선 절지 환경이기 때문에 변화가 어찌됐든 들어오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방향, 새로운 변화를 계획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 영역을 축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접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서 새로운 방향 쪽으로 눈을 돌리시게 되는 날의 흐름입니다. 이제 토요일 2월 5일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축일이죠. 비견이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기토에게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이 여기서 이제 입고가 되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에는 주변 사람들의 그 컨디션이나 어떤 의욕이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토가 그만큼 또 바빠져요. 왜 바빠지느냐? 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 내가 더 챙겨야 되고 또 그만큼 본인의 시간 자체가 여유가 부족해지고 초조해질 수가 있고 부족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좀 바빠질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 심부름 다닌다고 바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 일요일 경인일을 살펴보게 되자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현재 손을 대고 있는 일에 왜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가 느껴질 수가 있고 일명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번아웃 증상. 아 도저히 나 계속 10년에서 일하기는 힘들어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너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번아웃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충분히 일요일에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핸드폰도 꺼두시고 좀 푹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채팅창 제가 좀 거리가 있어서 읽어보고 그 다음 일간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연두님 다음에 YH리님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 없으니까 바로 그냥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금 볼게요. 경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자, 역시 2월 4일에 이 시간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아예 바뀐다는 거. 신축년은 끝나고 이민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음에서 양으로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경금 입장에서는 목요일까지가 경금이 무엇에게 영향을 받느냐. 기존의 기토에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듬이질을 막 해요. 기토가 다듬이질을 딱딱딱딱 해서 이제 새로운 운을 불어넣기 위한 이 전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복이라고 하죠. 운기가 쓱 올라옵니다. 운기가 쓱 올라오고 금요일부터는 경금이 무엇에게 영향을 받느냐. 무토에게 영향을 받아요. 완전 큰 차이거든요. 앞에는 음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뒤에 금요일부터는 양에게 양적인 기운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가 B등급이었다면 운적으로 이 금요일부터는 A등급이에요. 경금이 만날 수 있는 운적인 일진들 중에서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앞뒤가 다르다고 했어요. 첫 번째 날짜 월요일 갑신일 보겠습니다. 우선 재성이 들어왔잖아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을 아주 조심조심하게 하게 되는 날이고 실제로도 굉장히 유난하게 경금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그다지 부딪히지 않고 아주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화요일 2월 1일은 을요일이거든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본인의 입지, 주장이 강해지는 하루이고요. 또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실 때 마음대로 이 흐름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 의견을 무시하게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수요일은 2월 2일이죠. 이제 연휴가 이제 맞춰지고 병술일이라고 하는 일이 이 수요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선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화를 품고 있는 이 술토가 편인의 기운으로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외부에서 경금이 도움받을 일이 생깁니다. 내가 위기에 놓여서 도움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금을 정말 도와주기 위한 귀인의 운이 2월 2일에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귀인이라고 해서 제3자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사람이 귀인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꼭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회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2월 3일도 보겠습니다. 정해일이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경금이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고민 상담을 해주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좋은 쓰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들어오는 2월 4일 무자일도 지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지만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진행 중이었던 자잘한 일들 혹은 뭐 큰일도 있겠지만, 사실 일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었던, 내가 손을 대고 있던 일이 중단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약속, 자잘한 약속들, 그리고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신저로 어떤 분께서 직거래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약속 장소를 잡는 시점에서 대화가 갑자기 단절되거나 일방적으로 차단을 당한다거나, 뭐 그냥 가타보다 말이 없이 그냥 잠수를 타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4일에는 운도 크게 바뀌지만 경금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팽 하고 이게 등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2월 5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정인이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끝이 없는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게 지인과의 대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해답을 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녀관계 문제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어떤 면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답이 되는 흐름의 그 문항이 이날 화두로 아마 뜰 것 같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문서라던가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입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분명히 화두가 될 것이긴 한데, 토요일에 오고 가는 이 얘기들은 사실 뚜렷한 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어차피 돌고 도는 우리 인생사잖아요. 지인과 혹은 이제 명절 때 만났던 일가 친척분들과 다시 대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답이 없는 대화가 맴돌기 때문에 본인도 힘 빠지고 대화를 하는 상대방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그냥 대화하는 신용만 하시고 그 자리를 나오시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누구 편을 들지 말고요. 그냥 중립을 지키셨다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2월 6일도 보겠습니다. 경인일이고 비견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아주 친한, 절친한 지인과 내가 등을 돌리고 실제 헤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새로운 인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일요일까지 또 흐름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저 힘나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채팅창 좀 읽어보고 그 다음 또 신금일관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네. 누구시죠, 이분은?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달님이시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이라, 혹시 뭐 상담하셨었어요? 볼게요. 저번 주 방송에, 맞아. 저번 주 방송에 25일 시험 친다고 라이브 방송 중에 선생님이 주역점을 봐주셨는데, 그때 합격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합격했어요. 우와! 오, 엄청난 피드백입니다. 우와! 합격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 때 시간 맞춰 와주셔가지고 이런 정성스러운 피드백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두 달님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 그랬었군요. 맞아, 기억나요. 제가 닉네임까지는 지금 생각이 잠깐 안 났었고, 그 타임라인 제가 댓글 달아드릴 때그 주역점 받으셨다고 이렇게 달았던 그거는 기억이 나요. 거기까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잘 됐어요. 아, 기분 좋다, 그죠? 자, 그러면 채팅창 또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 이제 신금일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신금일간은 2월 4일 이 시간 새벽에 이제 거의 끝나는 5시 50분 기준으로 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신춘년이라는 신춘년의 신축월이라고 하는 음해의 구간에서 양으로 건너가는, 즉 이민년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축에서 인으로 바뀌게 되면은 판을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운의 교체기예요. 그렇다면 목요일까지는 신금이 기토라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고, 금요일부터는 신금이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신금분들은 쉬는 일정보다는 많이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음해 구간이기 때문에 바빠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신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금토일 요 구간은 또 어떻게 돌아가느냐? 누군가가 도와주러 옵니다. 이 신금이 도움을 받게 돼요. 예, 조금 수월한 기간이 펼쳐집니다. 그럼 첫 번째 날짜, 1월 31일 갑신일을 보겠습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죠? 그리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목표로 두셨던 그 리스트 중에서 아주 큰 목표가 성사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 발언에 힘이 실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신금일간에게 좀더 주목을 많이 해주게 되고, 또 신금일간 분들이 이날은 으쌰으쌰 하면서 자신감을 좀더 가지게 되는, 용기를 많이 내시게 되는 날이에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화요일은 2월 1일인데, 을요일이고,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데, 조직에서 실제로 신금분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흐름이고,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실적을 이날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화요일 2월 1일에 매출도 조금 있어요. 좀 높아요. 평소보다 높아요. 연휴 기간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2월 2일도 한번 볼까요? 병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지지로 술토라고 하는 정인이 들어와서 신금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수요일이 됩니다. 외부에서 신금분들의 단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금이. 그리고 또 마음이 초조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던 실수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아침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했죠.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시기 전에 또 비슷한 실수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피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 자체가 초조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차분하게 천천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2월 3일 정해일도 보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신금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이 모든 24시간이 거의 바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신금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장거리 나갈 일이 없다고 하시면은 빌딩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위층과 아래층을.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걸어서 오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은행을 가야 되는 일이라던가, 어쨌든 밖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본인이 활동하셔야 되는 반경이 넓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바빠지는 날이 바로 2월 3일이었고 이제 입춘이 들어오는 2월 4일 무자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형태만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실제 이날 이제 윗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윗사람이라는 것은 부모님도 될 수가 있겠지만 내가 평상시에 기대고 있었던 연장자라던가 또는 이 조직에서 내가 기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원했던 선물을 받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내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혹은 이제 또 그냥 아무 활동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가 몰입을 하고 있었던 어떤 취미생활이 있어요. 근데 그 취미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대상에게 흥미를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팬클럽이 내 활동의 주 무대였는데 전혀 다른 대상의 팬클럽으로 내가 갈아타게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월 5일 기축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신금이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알고만 지냈던 인맥, 그냥 지인이나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뭐 남사친, 여사친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지냈던 인맥이 구체적인 도움을 이 신금에게 주려고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다가옵니다. 그 상대방이. 또 여기저기서 신금일간 분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연락을 시도를 하게 되는 뭐 정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잊고 지냈던 수십 년 전에 어떤 동창이 나에게 연락을 해온다거나 아니면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오래전 인연이 메신저로 잘 지내냐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을 주게 됐다. 아니면 혹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 언제 한번 식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신금일간에게 호의적인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목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일요일은 2월 6일이고 경인일이라서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상황이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일요일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과 행동, 태도들이 신금일간에 볼 때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날이고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은 이날 어떤 거를 하려고 이제 억지로 나서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채팅방 또 읽어보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 네, 두 달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20번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편집번호 올려놓으면 그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건 비공개로 돌릴 테니까. 자, 이제 또 보면은 아, 제가 이거 녹화를 안 눌렀네요. 아이코. 할 수 없죠. 기다려야죠.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도 2월 4일에 입춘이 들어와서 이 축에서 인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목요일까지와 금요일부터 이렇게 운이 나뉘게 되는데 목요일까지는 임수분들이 기토라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지만 금요일부터는 임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는 사건 사고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빵빵빵빵 터지는 상황이 목요일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사건 사고가 좀 많을 수가 있고 금요일부터는 임수분들이 이제 어디에 나갈 수 있는 준비 태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무토를 만나게 되니까 관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준비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준비. 그래서 좀 많이 바빠지시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31일 갑신일인데 우선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입니다. 그래서 쉬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생길 수 있고 자신의 할 일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고 실제 임수분들의 구미가 당기는 흥미를 끄는 끌만한 일들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2월 1일 을요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인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아직 짝이 없는 싱글분들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연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이고요. 또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주변에서 임수분들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기 쉬운 날입니다. 이제 2월 2일 수요일은 병술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죠. 수요일은 신중함이 떨어져서 신중하지 못해서 돈이 나갈 일이 실제로 좀 많이 생기실 것 같고 연달아서 사건 사고가 이 2월 2일에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술토 속에는 재성에 해당하는 화와 관성에 해당하는 토가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날 에너지가 확 몰리면서 사건 사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임수를 도와주는 이 금의 기운이 이제 왕성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2월 2일에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날 사건 사고가 좀 몰리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이제 2월 3일 정해일인데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이제 신축의 마지막 날짜이기도 하죠. 내 거, 내 것 또는 내 사람 또는 내 재능에 대한 애착, 자부심이 아주 강해지는 날입니다. 누가 내 물건을 건드린다거나 내 것에 대해서 선을 넘어오는 행동을 하게 되면 2월 3일에 굉장히 화를 내실 수가 있어요. 임수분들께서. 그리고 입춘이 들어오는 2월 4일은 이제 또 금요일 보시면 무자일이 들어오는데 편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직장이나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장과 관련된 일로 검사를 받거나 검열을 받거나 감사를 당하거나 좀 이제 극단적으로 하시게 되면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입춘 절기와 함께 뭔가 좀 강한 게 임팩트 있는 게 들어오죠. 감사를 당한다거나 내가 있는 조직이 아니면 어디 이제 가서 알리바이를 증명을 해야 된다거나 시간순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반납을 해서 그걸 또 조사를 쭉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2월 5일 같은 경우는 기축일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세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임수일간을 강하게 제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임수일간 분들이 노력을 해서 피한다거나 빠져나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토요일에 그냥 그대로 어떤 제압을 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만의 공간이 있는데 그 방을 누군가 방을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은 가족 중에서 서열이나 순위가 남아서 아무 의미 없는데 강제적으로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수를 위한 희생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이 경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일요일이 그 다음에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었는지 또는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각 시간대별로 기록에 대해서 기억을 해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기억과 기록을 내가 차근차근 다 뒤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바로 일요일의 흐름입니다. 조금 독특한 해석도 많이 넣어드렸고 이것도 이제 단연간의 데이터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니까 혹시 이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참고만 하시되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채팅창 또 읽어보고 마지막 일간으로 저 또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네, 달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청자입니다.
6월 6일 제사주에 이게 뭐예요? 을사일주에 갑인월 이민월에 인이 너무 많네. 질문이신가요,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애청자인 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질문인지 뭔지는 제가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면 제가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인이 너무 많다고요?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목화가 많다 뭐 이런 뜻이신 것 같아요. 치우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 모두 다 치우쳐져 있어요. 오행이 다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공개 채팅방에서는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그런 거죠. 네, 다 치우쳐져 있어요. 물이 많은 분도 계시고 금이 많은 분도 계시고 불이 많은 분도 계시고 다 많죠. 저는 토가 많고요. 토도 많고 금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시죠? 네, 서수미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또 해야죠. 개수일간 보겠습니다. 역시 2월 4일 기점으로 해서 입춘이 들어오고 음에서 양으로 건너가는 신축년의 신축월이 끝나고 이민년의 이민월이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가 기토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고요. 금요일부터는 개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양의 구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개수분들은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사주 해석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운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일을 크게 버리지 마시고 기존 일이나 기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현재 있는 이 위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 목요일까지는 함부로 일을 버린다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나 더 플러스해서 하시게 되는 일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선택이 되도록 본인의 그 능력 이상으로 버리게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부터의 무토 구간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개수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깨끗해지고 이 무토 덕분에 무토가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이제 염두를 하시고 1월 31일 이 목요일까지의 흐름 중에서 첫 번째 날 갑신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온 날이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개수가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개수분들이 단편적으로 실망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대화에서 실망을 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전혀 다른 모습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발견을 하게 되어서 개수분들이 믿음이 이제 소실될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2월 1일도 보겠습니다. 을요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개수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또 번아웃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화요일은 연휴 기간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신다거나 어떤 장거리를 무리하게 갔다 왔다 하시게 될 경우에는 개수분들이 지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음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2월 2일도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 토로 들어왔죠. 그리고 세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그동안 개수가 의지해왔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 도움이 그냥 일반적인 도움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도움을 받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이 병술일의 흐름이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중년 지금 딱 마지막 끝나기 이틀 전이죠. 근데 개수분들이 아주 필요한 도움을 이날 받게 되실 상황이 많고 이제 목요일은 또 정해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와서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목요일은 또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시거나 또 중대한 발표를 이날 하시게 될 때 조직이나
가족회의라든가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하시게 되면 개수가 원하는 것을 유리한 방향으로 얻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 해수 속에는 갑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윤을, 이득을 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입춘이 들어와서 2월 4일 무자일이 또 들어오는데, 이 무자일에는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책임감이 아주 막중한 개수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책임감이 막중하다면 이날 좀 조심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평상시보다 개수분들이 이 무자일인 금요일에 활동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역에 개수분들이 상당한 간섭을 할 수 있어요. 개수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의 대표다, 그러면 이 금요일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간섭과 압력을 놓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빼드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책임감이 강하면 심하게 간섭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힘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월 5일 토요일은 기축일인데, 편관이 천간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말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이 토요일에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게, 이게 축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수일간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에. 그런데 반대로 이 개수일간이 또 이 축일에 정신적인 힘은 그다지 강하지를 않아서, 이 실수를 해도, 어차피 이제 축에서 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책임은 정도는 회피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설령 실수를 한다고 해도, 어떤 심각한 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떤 파장이 막 커지긴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이날 만약 어떤 실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2월 6일 일요일은 경인이래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날인데, 외부에 드러나면 안 되는, 밝혀져서는 안 되는 본인의 숨겨야 되는 비밀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개수분들께. 인 속에 병화가, 이 정제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고, 이제 드러나는 그 기간으로 금, 토, 일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수분들이 무엇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채팅방 조금 읽어보고요. 이제 명절 인사드리고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 늦게 들어오셨군요, 수미님. 네, 방금 들어왔어요. 일주만으로 이사 못 봐요. 이사원을 일주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거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수미님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은영님 안녕하세요. 네, 단사리님,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러 오셨군요. 네, 여러분들 방송 맞춰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방송